요즘 운동복 광고를 보면 땀 흡수나 건조 속도 같은 각종 기능들을 많이 강조하죠. 하지만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들의 기능이 꼭 뛰어난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평소에도 스포츠 운동복을 즐겨 입는 조은별 씨. 운동복을 고를 땐 디자인과 함께 기능을 꼼꼼히 따집니다. 땀이 좀 유독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발수 기능이 잘 돼 있는지 좀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땀 흡수와 건조, 자외선 차단 등 각종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YWCA가 19개 브랜드의 운동복을 검사했습니다. 배출되는 땀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그런데 흡수성이 뛰어나다고 표기한 리복과 데상트 제품은 오히려 표시가 없는 제품들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땀을 빨리 건조시켜주는 속건 기능 시험에선 이 기능을 라벨에 강조한 뉴발란스와 유니클로가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품 표시가 신뢰할 만한 소비자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내구성은 19개 브랜드 모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K-스위스와 프로스펙스 등의 6개 제품은 땀이나 햇빛 등에 노출될 때 생기는 색바람 현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송욱입니다.